한. 엔시티 127 일곱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직접 앉으시죠. 아, 네. 앉으시죠.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자,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저번 엔시티 안녕하세요. 엔시티입니다. 아, 함성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한 명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잔이에요. 와우.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막내 해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시리더 정우입니다. 야. 오, 임시리더세요? 어, 그러면 아, 임시, 네. 어떻게 임시 리더직을 맡게 되셨는지. 제가 인사를 맡고 있어요, 팀에서. 아, 인사 선창하는 거? 네, 그래서 인사 리더인데 그냥
일단은 지금 맡고 있어요. 아, 맡고 그러면 있습니다. 다른 담당도 있나요? 혹시 인사 담당? 아, 저희 홍보 담당이 있는데. 네. 홍보 담당 우리 도영이 형. 홍보 겸 매니저 담당입니다. 아, 그럼 직접 PR도 도시고. 아, 그건 아, 네. 그거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사실 근데 이 뭐 얼굴이 PR이니까. 야. 야. Yes sir. 네. You guys. 저는 이제 도영 씨가 또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네. 게 저번에 반딧불로 찾아왔었잖아요. 저번에 왔었어요. 아, 그때 좀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저번에 왔을 때 이제 객석까지 나가서 무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객석을 나가고 싶습니다. 아, 그럼 아이디어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면 초심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시죠? 저입니다. 사실 진짜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요. 첫 방이 또 KBS 뮤직뱅크였는데 데뷔가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그때 딱 처음으로 블락비 선배님들 그리고 지코 선배님을 보니까 아, 나 진짜 데뷔했구나. 그게 몇 년? 새로 데뷔하는 분들이죠? 오, 네. NCT.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CT 유입니다. 신곡 조금만 들려주시겠어요? 원을 그려 이만큼 나눠가 진 거잖아. 네, 요즘 지코 씨의 솔로 앨범부터 블락비 앨범까지 많은 분들께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팀 활동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더욱더 열심히 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와우. 와. 아니 근데 대박. 와. 아, 마크 지코 앞머리 평행이론. 저희가 통했네요. 통했네. 네. 아, 통했네. 일곱 번째 감각 그때. 맞아요. 맞죠? 맞아요. SM에서 이제 새로운 그룹이 나온다 해서 이제 저희들은 딱 봤죠. 리허설을 보는데 아니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내 자신이 나태해진 건 아닌가. 그때 이후로 저희 멤버들한테 야 우리 진짜 열심히 하자 이거 이 친구들 무대하는 거 봐라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되게 진짜 거의 뭐 뼈가 나갈 것처럼 춤을 추셨었어요 다들. 맞아요. 진짜 열심히 췄었죠 그때. 근데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걸을 때마다 계속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이러고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저 진짜 괜찮으니까 안아줘도 되거든요. 그냥 편하게 다니세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진짜요?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블락비 선배님 시절 에는 그 인사 어떻게 하셨었어요? 아, 저희 블락비요? 네. 저희는 Do you wanna be? 블락비! 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오. Do you wanna be? 이거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언젠가는 네, 하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NCT 하면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어요. 힙합, 내왕, 이 포인트잖아요. 오늘 그 느낌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뉴스쿨 올드스쿨 챌린지라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호! 네. 뭔가 올드스쿨은 선을 크게 쓰고 바운스도 이제 깊게 맞아요, 들어가는데 네. 뉴스쿨은 좀 더 쪼개고 맞습니다. 뭔가 이런 느낌인데 근데 NCT는 올드스쿨, 뉴스쿨 다 했잖아요 이미. 네네네. 그럼 뭐 하이스쿨 해야 되나요 이제? 에이 스컬 힙합입니다. 뭐 어떤 분이 뉴스쿨이고 어떤 분이 아무래도 올드스쿨이에요? 제가 한 살 어려서 뉴인 것 같고요. 형이 한 살 많아서 좀 올드에 가깝지 않나 싶어서. 네. 그럼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무슨 하이스쿨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쿨 vs 올드스쿨. 네. 비교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저희들이 확인해 봅시다. 박수 청해 볼까요? 아,
그래도 차이가 보였나요? 그냥 둘 다 좋다요. 둘 다 좋다. 아, 감사합니다. 오히려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오. 그냥 잘한다. 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NCT 1, 2치 하면은 사실 진짜 매번 역대급 고난도 퍼포먼스로 이렇게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계시잖아요. 어? 아, 나온다. 와! 와, 와, 와. 저때 떠올리기 싫다. 아, 진짜 힘들었는데 약간 저때 유타 양이랑 제가 거의 그 드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 하고 나면 이게 손에 가끔 이제 발 밑에 묻은 자국, 먼지 자국 아이고 신발 자국 이렇게 맞아요. 있으면은 그때 그래서 우리 열심히 했다. 해찬이가 그 위에 올라가는 파트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해찬이한테 항상 밥 먹지 말라고 내가 밥을 먹으면 그 몸무게가 바뀐 게 알 정도로 그거를 연습했기 때문에 와 그래서 밥을 먹으면 진짜 짜증 냈었어요 제가. 너 밥 먹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네 맞아요. 근데 그만큼 진짜 되게 적당히 먹어라. 네. 관절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어때요? 날마다 다르긴 하는데 네. 다행히 오늘은 잘 안녕을 해주셔가지고 네 잘 움직일 수 있을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데뷔 초 때는 이랬는데 아 조금 연배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다르더라. 아 저는 의외로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 좀 노하우 같은 게 생기니까 더 편하고 무대가 맞아요. 그냥 지금 아마 피크이지 않을까. 클라이맥스 아, 뭐. 네, 떨어지기 직전 야, NCT에게 드는 나이란 노화가 아니라 노하우다. 예. 와. 예. 와. 와 다르다. 와 아니다 진짜 다르다. 이게 벌써 데뷔 8주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런 NCT가 정규 6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자니 씨, 네. 어떤 이야기를 담았나요? 네, 이제 타이틀곡이 삐그덕이라는 곡인데요. 뭔가 우리는 뭐 데뷔 때부터 보시다시피 좀 네오함을 좀 많이 추구했던 것 같은데 우리만의 방식으로 걸어가겠다. 약간 그런 게 좀 이번 앨범에 많이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수록곡 맛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와우. 오늘 한 곡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와우. 어떤 곡이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오, 어, 아, 이 노래는 넘어가도 될까? 사랑한다는 말의 뜻을 알아가자라는 곡이고요. 어허? 기타로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서 한번 연주를 하면서 오! 불러볼까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기타는 언제 그러니까요. 쉬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이야 마크가 여러분 엄청... 마크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화이팅! 오, 화이팅! 예쁘게 봐주세요. 오 멋있어. 방금 갈게 할 때 톤 봤죠? 가자.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자유가 있어 네가 바라보는 모습은 내가 바라보는 모습 너는 다르겠지 그래 힘든 고백을 하자면 나도 야 너보다 더 너에게 잘 보내고 싶어 가족과 나 친구 사이 너와 나
그동안 NCT 127의 곡과 퍼포먼스의 정체성이 진짜 빡세다라는 어떤 인상이 강하게 들어온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세기가 약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워하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들었어요. 평소보다 얼마나 자중이 됐길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이거는 근데 한번 직접 선배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한번 느껴보는 게 어떨까 네. 그리고 또 춤 워낙 잘 추시니까 네. 무슨 소리예요 네. 제가 춤을 잘 추다니 진짜 잘 추시는데 챌린지의 크리에이터 네. 시초시장 챌린지의 시초. 크리에이터 하는데 눈이 되게 원망스러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 약간 이런 느낌 잘 살릴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맛을 살리는 아, 그런 이제... 게 좀 포인트인 안무거든요. 그럼 일단 아, 동작을... 저 일단 알려주세요. 네, 동작을 알려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난 삐그덕 때부터 이제 터트리면 돼요. 그 맛을. 그래서 노래 불러줘?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난 비그덕 비그덕 걸음걸이 딴딴딴딴딴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맞아요 맞습니다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맞습니다 네 노래 한번 네 노래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다행이다. 아니 잘 추는 것보다 맛있게 쳐야 되니까. 챌린지 크리에이터랑 같이 하니까. 맞아요. 저희도 뭔가.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무대로 청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뭐 어떤 걸 준비했길래 도대체 벌써부터 뭐 이렇게 왔다. 행거를 직접 와 아, 이거 그치? 약간 굿즈 파는 느낌인데 남은 거 하나 있으면 저도 나중에 한번 저 자켓만 입으면 돼서요. 이름 보고 가져와. 네, 이게 내 거인 거 같은데. 이름 보고 가져와야 돼. 이거 얼마예요? 네, 도영. 이거 얼마예요? 어, 무서워. 그 모자도 있어. 얼굴 너무 안 보일 거 같아서. 와, 벤자랄. 네, 여러분들 다 책장 완료됐나요? 네, 네. 이제는 강함을 넘어서서 단단함을 보여줄 NCT 127의 삐그덕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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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굿모닝 get on my way up 가사비 빠
passing 이제는 좀 past past 터널 내 먼지 굳이 시간 쓰지 않지만 시선을 뺐어 I see you crossing 내게 난 백점 상을 줘 너 결국 앞에서 언제든 난 stopping 꺼내보는 꿈을 Fuck.